개와 주인. 어느 고을에 술을 무척 좋아하는 딸기코 영감이 살았습니다. 딸기코 영감 뒤에는 개 한 마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개는 참으로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기코 영감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장으로 혼숙감과 음식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이때에도 개가 영감을 따라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감은 포목전에 들러 밖으로 나오다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곤드레 만드레가 된 딸기코 영감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개를 앞세우고 집으로 오는 도중 딸기코 영감은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한 딸기코 영감은 비틀거리다가 그만 풀밭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점점 딸기코 영감이 누운 근처까지 번졌습니다. 개는 딸기코 영감을 깨우려고 주위를 빙빙 돌며 짖었습니다. 아무리 딸기코 영감의 귀에 대고 짖고 옷을 물고 흔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리한 개는 개울로 뛰어내려가 물을 적셔다가 딸기코 영감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몇 번을 그래도 딸기코 영감은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불길은 점점 번져 이제는 딸기코 영감이 누운 데까지 왔습니다. 다급해진 개는 온몸을 개울물에 적셔가지고 와서는 딸기코 영감의 언저리 불길 위에 마구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는 불에 대고 지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불로부터 구하고 죽은 것입니다. 어디선가 여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딸기코 영감은 눈을 떴습니다. 벌떡 일어난 딸기코 영감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딸기코 영감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잘 묻어준 뒤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